자, 여기서 우리가 유산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네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 하세요. 유산균만큼 유명한 균이 또 하나 있거든요. 대장균이라고. 아, 그렇지. 아. 그래서 사람들 중에, 아, 그 균 중에 대장이다. 대장. 포스타. 이런 아재 개그들을 하는데. 소장균도. 소장균도 있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유산균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저기 보면은 락틱 애시드. 이게 유산이거든요. 호밍 박테리아. 아. 만드는 균. 아.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걸 만드는 균은 다 그냥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림이. 가운데 거는 동글동글동글한 놈들이 있고 네. 왼쪽에 좀 길쭉길쭉한 놈들이 있고 네. 오른쪽은 길쭉길쭉한 것들이 저기 좀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다 다른 균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균들이라도 한 가지 공통점. 유산을 만들어내면 모두 다 뭐냐? 유산균이다. 쉽다. 예. 요게 이제 유산. 우리나라 다른 말로는 젖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과 젖산균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제 어머니 저 젖을 먹고 살았는데 그 젖이.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은 유산균이 어디 있냐면은 젖에 있어요.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게 좀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아이들 먹게 하기 위한 그 액상의 것들. 밀크. 그러니까 우유. 그러니까 소젖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속에 있는 산. 네네. 그게 젖산, 유산인데 저걸 만드는 애가 유산균. 아. 그럼 그 유산균이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우유에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네네네. 조금 대답을 기다리세요. 곧 나옵니다. 네, 철기장 효과가 있는지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유산균이나 젖산균들이 저걸 왜 만드냐 이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앞에 그 사진들을 보면은 어우 무섭죠 저게. 저기 뭐 전함에다가 포탄에다가 이거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KF-21 보라매. 야, 보람에 이거. 우리나라 지켜줄. 전쟁 무기를 왜 꺼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젖산균들이 젖산을 만드는 게 딴 놈들 죽이려고. 우리 몸에 몸에 뭔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걸 죽이려는 것보다 지랑 경쟁하는 다른 균들을 죽이려고 유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치가 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쵸. 나 잘 살려고. 나 혼자 잘 살려고. 네. 자, 그런데 이런 예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많아요. 식초 있죠, 식초. 네. 식초, 초산균이 만드는데 그렇지. 왜? 지 살 살려고. 알코올 효모. 술 만드는 거. 얘가 한 잔 드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알코올 효모에서 알코올도 왜? 지가 잘 살려고. 그 밑에 보면은 저렇게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저게 이제 항생제를 만들어서 저렇게 균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좀 약간 살색 비슷하게 된 게 나쁜 균들.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염증 일으키는 의학계 나쁜 거 있잖아요. 네. 그건데 거기에 저렇게 항생제가 되는 걸 틀면은 걔들이 죽어서 구멍이 죽었네. 뻥뻥 나잖아요. 저것도 왜 만드냐? 항생제도. 치잘 살려고. 뭐야, 이거 완전히 이타적인 게 아니라 완전 이기적인 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면 아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도 살리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장 속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뭐 12지장 위 거쳐서 장 속이라고 하는 대장 소장에 다른 균들도 많이 사니까 유산균 음료인 요거트를 먹으면 저기에 있는 유산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 들어가서 지들이 잘 살려고 거기에 나쁜 애들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지. 네. 그러면 좋은 애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쁜 애들을 죽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메치니코프 박사가 발견한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저 유산균을 먹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애를 죽이고 나쁜 애를 살렸으면 우리가 일찍 죽었겠죠. 일찍 죽으면 유산균 입장에서도 손해겠네. 그렇지. 나쁜 거지 결국은. 근데 이제 독약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쁜 애 없애고 좋은 애를 살리는 애인 걸 밝혀내서 이제 저거 먹으면 장이 건강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오래 산다라는 걸 알게 돼서 유산균 음료는 결과적으로 장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큰 거 발견하셨네.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런데 메치니코브 박사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더 많지. 어, 근데 이유 아니요 아쉬워요. 아쉬워. 그분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마 죽지도 못했을 거야. 대박 났겠지. 왜냐면 연구할 게 많아서. 그렇죠. 아~ 자, 왜냐 다음 걸 보시면요. 네. 이미 우리는 장에 좋은 거를 너무 너무나 많이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저거? 매주. 매주. 된장. 된장. 아, 우리가 매주도 발효하잖아. 아, 네. 그 매주에 있는 매주균이라고 하는 게 고초균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네. 장에 좋아요. 네. 김치. 하, 저건 뭐 요즘 뭐 말할 것도 없죠. 뭐뭐 네. 뭐 허리우드 스타일 기네스 페트로가 이제 KF래요. 네. 코로나 19 걸려가지고 자기가 낳은 거가 김치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뭐냐? 막걸리. 막걸리. 우리 늘빵 먹었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그 요거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네. 그냥 먹고 있었어. 우리 선조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네. 감 생각하니까 이게 다 친숙하고 저 점심 때도 좀 막걸리 한잔 근데 이거 먹었는데도 일찍 돌아가셨네.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네. 계신데 참 이 앞에서 주름 잡기가 그런데 네. 잘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가요. 네. 2차 세계대전을 일본 때문에 힘들게 겪었고 네. 그 다음에 6.25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허벌판 황폐한 곳에서 사셨잖아요. 네. 어 그런데 전식을 그렇게 꼭 받게 그러면 먹을 것도 없는 세상을 살았는데도 네. 그때 10대를 겪었던 분들이 지금 세계 4위의 장수를 하고 있다는 건 급속도로 장수를 한 거거든. 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었어.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오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럼 뭐예요? 뭐 여러 있겠죠. 의료가 좋은 것도 있고 보건이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먹는 게 먹는 게 좋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근본적으로 한식은 장수식의 근본을 갖고 있다는 걸 요걸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막 김치, 마늘, 냄새 다 싫어한다는 걸 우리는 참고 저걸 끝까지 마셨으니까 원래 좋은 걸 먹었는데 환경이 안 좋고 소득이 안 좋아서 네. 위생이 안 좋아서 별로 효과를 못 보다가 이게 해결되니까 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구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는 아마 일본일 텐데 네. 일본의 그 장수학회 교수들도 한국이 조만간 추월할 것 같아요. 맞아요. WHO에서도 네. 그렇게 발표했고 추월하고 그래서 네네. 지금 한국이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너무 빨리 늙어가. 그러니까 노령화 사회가 그쵸? 되는 거네. 그래서 그쪽에서 근데 뭐 좋게 생각하면 장수 사회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기들이 없잖아요. 아기들이 없어. 요즘 아기들이 점점 없어져갖고 네. 애 웃는 소리, 애 우는 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저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유산균 외에도 장에 도움을 준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흔한 장질환들 보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의사분 두 분이나 계신데 네, 네. 자, 변비. 네. 제가 직접적으로 못 묻겠는데 여대생들의 80% 이상이 변비래요. 네. 제가 그 결과를 봤을 때 여성은 80%가 변비, 남자는 20%가 변비. 여성이 왜 이렇게 높은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유산균을 연구하는 회사들의 내용은 여성의 장기가 남자보다 그 부분이 더 복잡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부족. 그다음 또 날씬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변을 이렇게 벌크하게 크게 갖고 있지 못해서 저런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이제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의 주장인데 또 이제 뭐 이렇게 소화기 내과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하시겠죠. 네. 뭐 변비 일단 뭐 많죠. 네. 남자들은 대신 저 두 번째 게 많잖아요. 과민성 재난 스트레스. 저거 술 좀 먹고 다음 날 출근하다가 갑자기 지하철에서 급하게 뛰어내리는 사람들. 아, 저도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쌀 뻔했어요. 네. 다 저거 남자들은 맞아요. 이제 변비는 없는데 저거는 또 남자들이 의외로 많고
유당불내증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있어요. 다 있죠. 그냥 우유만 먹으면 쫙. 아, 근데 최근에 어려운 사람 뭐 거의 다 그랬어요. 나는 최근에 좀 심해졌어요. 그래요? 우유를 안 드시죠? 네, 대도를 안 물려고 하고. 저거는 여기서 뒤에 유당불내증 얘기는 안 나오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100% 유당불내증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당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나라는 유전적으로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거를 막는 방법은 장에다가 유산균을 키우면 들어온 것을 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유당을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유산균은 어디서 구해요? 그 유산균 그냥 시중에 많죠. 아, 많아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은 젊은 친구들은 유당불내증이 없죠. 그러다가 나이 먹고 우유 안 먹고 술 좀 많이 먹고 해서 장 속에 유산균들이 없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터미네이터처럼 아을리베. 아 근데 여자들은 변비를 다들 민팔공님처럼 다이어트 때문인 줄 알거든요. 적게 먹어서? 적게 먹어서. 왜냐하면 적게 먹으면 다이 그 아마 뒤에 바로 뒤에 있나? 네. 바로 뒤에 여기서 바로 연락을 말씀을 드릴게요. 민팔공님. 네. 자 이게 뭐냐하면은 변비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가 이걸 얘기하거든요. 네. 저기 보면은 이제 시래기국. 네. 우거지국인가? 우거지국이다. 우거지. 그 다음에 배추국. 그 다음에 식이섬유. 파이버들. 네. 파이버. 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힌 데가 뻥 뚫리면서 확 나온다. 네. 그런데 의외로 저걸 드셔도 남자들은 좀 뻥 뚫리는데 여자분들은 뻥 뚫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변비가 종류가 두 개거든요. 또 의사분 두 분이 얘기하니까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장 운동이 안 되는 게 그렇죠. 하나는 기력이 없는 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 이게 먹지 않으면은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힘을 안 써요.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변비가 유발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때 저거 먹으면 뻥. 자 그런데 여성분들의 상당 부분은 다른 원인에 의한 변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예민해. 그래서 이거는 경련성 변비. 이때는 저걸 먹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안 좋아요. 예. 네. 아, 그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구별이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비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내가 힘이 없는 건지 너무 예민한 건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옆에 있는 남자들이 그냥 단순하고 좀 이렇게 무대뽀로 그냥 아우 저런 거 먹으면 뻥! 네. 아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형태들의 변비에 모두 다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유산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좋게 하니까. 자 일단 오늘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정보가 좀 궁금하시면은요 여기 가시면 돼요. 식품 안전 나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과 관련된 위생 정보와 안전 정보를 다 주는데 지금 저 위에 보면 식품 안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가시게 되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안전 나라를 가까이 하면은 음식 때문에 뒤통수 맞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앱으로 나와 있나요? 네,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식품 안전 나라. 네, 식품 안전 나라. 누가 만든 건가요? 식품 약품 안전처. 아, 그래서요? 뭐 일 좀 하네. 네. 자, 거기에서 보면은요, 건강기능식품 그 부분을 가면 기능별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인데 장 건강과 관련돼서. 장 건강 관련돼서 이게 저 식품 안전 나라에 예 있어요. 찾아서 이렇게 가보면은 기능별 그 중에 첫 번째가 장 건강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개별 인증형, 고시형 이건 뭐 그냥 구분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요 성분들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한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에서 이거 외의 것들은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닌 거죠.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거기 보시면은 뭐 대두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뭐 프로바이오틱스 드세모네, 드셔보라고요? 드셔보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나피노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뒤에서 조금씩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조금 이제 쉽게 가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바이오틱스의 첫자
프로바이오틱. 프로페셔널 먹는 거. 그렇죠.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바이오틱스도 있어요? 뭔가, 네. 뭔가 프로라는 게 뭔가 앞서 뭐 그런 뜻이 그 강하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는 네네. 우리 장 속에 도움을 주는 균 다. 다. 그런 의미예요. 광이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초균 어디 있다 그랬죠? 메주. 아, 거기에 맞아. 있는 것도 프로바이오틱스. 아. 일본 낫또에 있는 낫또균. 네, 네. 어, 그것도 프로바이오틱스. 저 위에 혹시 낙산균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낙산은 알죠. 그 해아동 있는 낙산. 아. 낙산고. 낙산사에서 사는 그 그거 아닌가요? 네. 저도 저게 이제 워낙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식이 된 분들은 흔하게 알고 있는 건데 낙산균이라고 부르는 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 균들을. 뭐냐면 피오비타. 아, 피오비타. 어, 아, 네. 멸이산. 아니지. 옛날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균들이 낙산균이고, 일본 쪽은 낙산균을 굉장히 선호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저것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낙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을 좋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효모들도 장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장에 도움을 주는 모든 미생물들을 통틀어 다 뭐라 그런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유산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방호동님이 들어오셨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여기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가리고 있네. 아, 이거 어떻게 네. 좀 더 화면을 좀 왜냐면은 아니 저 밑에 요 이게 방향에 있는 그쵸 그쵸 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장 건강과 관련돼서 인증받고 있는 원료들 중에 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건 하나 두 개 있어요. 네. 그쵸 저 위에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 드시모네. 네. 그다음 밑에 프로바이오틱스 네. 요 두 개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증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 인정형 기능성 음료.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개별 인정형 개별 그다음 인정형. 고시형. 그러니까 고시형 이거는 뭐 좀 여기에서 얘기 드리긴 좀 복잡하니까 아, 요거 통과 그냥 네. 저거 두 개 다 모두 네. 어 K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 종류가 많으니까 네. 야, 이게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휘뚜루마뚜루 만들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식약처 까다로워요. 어, 그래서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네. 균들 중에서 조기에 있는 조 영어로 쓰여 있는 복잡한 균들 좀 복잡하시지만 네. 전문가들은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네. 시작하는 그렇죠. 락토바실러스, 레시토필러스, 뭐 락토코코스, 엔터로코코스 네. 여기 있는 균들만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락시성을 가진 분들만 어, 네. 엔터성도 네. 있네요. 네, 엔터성 네. 있고 스프레터도 네. 있고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 비피도 비피더스 비피더스 비피더 막 저거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조기에서는 제가 보기엔 비피도가 키우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 좋은데 키우기가 되게 까다로워. 네. 제품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론적으로는 장에 도움을 주는 균, 아까 뭐 고초균이나 낙산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여기에 딱 나와 있는 유산균의 종류들만 프로바이오틱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죠. 예. 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살짝 네. 헷갈리네요. 자, 그런데 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그냥 막 그냥 뭐 온몸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거? 뭐 뻥. 뻥이지 뻥. 우리가 뭐 만병통치. 네네. 개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바스님 어디 뭐 그 지리산에서 오셨나요? 막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만약에 네. 내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떤 제품을 만들면 쓸 수 있는 기능성 내용이 딱 저거 하나예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네.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화살표 붙여놨는데 웬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인데 유산균을 증식시켜?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본인은, 왜냐하면은 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네. 장은 뭐 유해균하고 유해균이 막 전쟁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해균한테 유익균이 밀려요 지금. 아. 그러면 얘가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 네.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이거든요. 네. 얘가 쏙 들어가면 이제 이쪽에 세력이 커지니까 구원병이구나. 구원병이 돼서 얘를 밀고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죽을 뻔한 걔네들도 증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은 한 종류가 아니고 아까 뭐예요?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냥 내 유산균이 아니라 얘들 때문에 다른 유산균들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유산균 증식은 아, 그런 의미예요. 네. 네. 그래서 한 유산균 먹었으면 먹은 거지 웬 증식이야? 그걸 먹어놓고 뭘. 그렇죠. 네. 그리고 일일 섭취량 네. 기준을 잘 보시면은요. 저게 몇이죠? 100, 1000, 억. 네, 1억. 어, 1억 마리에서 네. 그다음에 100억 마리. 와. 어. 정말 대박. 그래서 요즘은 10억짜리, 100억짜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요건 조금 비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싸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몸에 아~ 몸에 좋을까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비타민도 뭐 1000ml 뭐 고용량 비타민 오히려 몸에 좀 약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거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저거는 저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미제는 네. 미국제는 250억 마리. 그렇죠, 그렇죠. 아, 있어요, 있어. 우리가 왜 우리나라는 기준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250억 마리를 만들어도 네. 1일 섭취량 기준으로 오버하니까 네. 그 기준을 넘어가는 거죠. 100으로 가야 100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건기식을 직구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직구가 좀 위험할 때가 있다. 왜냐면 기준들을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저거 뭐 그냥 우리가 대충 약 100억 마리 해 이러면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의 장 상태를 보고 저거 이상을 먹었을 때는 장 건강에 있다.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을 좀 보고 한국 거를 먹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기식은 한국 거 먹자. 미제가 250억 마리라고 더 써 있어도 그게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저런 기능이 우리한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제가 환자가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대답을 못했어. 미제는 250억 마리.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그럼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반 네. 덜어서 먹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되겠죠, 뭐 그거는. 어, 똑똑한 분이시네. 네. 미제가 더 좋은가? 옛날에 미제 참 좋아했죠. 네. 전식이 좀 되는 사람들 다 미제 요거 좋아해요. 궁금하시면은요. 차인간의 네. 건강TV 제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봐주세요. 광고방송 이렇게 허락을 예, 지금, 지금 구독자 네. 500명 넘었어요. 진짜요? 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4만명 네. 구독자 중에 일부를 네. 좀 클릭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처음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처음이야. 잘하시는 거죠. 네. 네. 자.